제가 여러분들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세월호 사건을 기억하고 지금 모여주신 거잖아요. 직접 행동해 주신 거잖아요. 그러면 끝까지 잊지 않고 행동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정말 부탁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이 자리에 직접 발걸음 해 주신 것만으로도 정말 충분히 대단해 행동하고 계시니까 이 마음 잊지 않고 함께 이렇게 기억하고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. 이동을 해주시면 되시고요.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광장을 한 바퀴 돌을 건데요. 아쉽지만 일산 지역하고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 화정 지역에서는 이제 저희 계속 2년 4개월간 행동을 해왔었는데요. 저희가 이제 좀 새로운 노란 우산 프로젝트라는 걸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서 이번에 저희 지역에서도 한번 다시 해보면 어떻게 되냐 해서 팀을 꾸렸어요. 그래서 한 좀 급박하게 한 2, 3주 정도 준비를 해서 오늘 행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. 그 전에 이제 뭐 도보 행진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해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872일이고 사실 3차 청문회가 어제 바로 끝났잖아요, 이틀간에서. 그런데 공중파에서 그걸 잘 다뤄주지는 않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뉴스에 나와도 일반 시민분들께서는 생활하시다 보면 자기 생활에 바꿔서 잊혀지기도 하는데 게다가 언론에서 다뤄주지를 않으니까요.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직접 알리는 수밖에 없겠다 싶고요. 뭐 시민분들께서는 조금 이제 이런 거를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이런 행동하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. 근데 조금 더 이건 이제 문화 공연처럼 또 퍼포먼스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부담 없이 누구나 많이 참여하실 수 있어서 특히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번 행사는 청소년분들한테 많이 주타깃을 했어요. 그 학생들이 이제 세월호 세대라고 하는 새로운 또 저희가 신조어까지 탄생할 정도잖아요. 그분들이 왜 자기의 뭐 친구 또는 뭐 누나, 형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고를 당해서 억울한 죽음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바꿔줘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했습니다. 지금 아름답게 우리를 비춰주고 있습니다. 구름과 구름 사이에 하늘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듯한 빛줄기를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. 하나, 둘, 셋!